뇌 위치는 나중에 알려줄게. 여기 만지면 말랑말랑한 데가 있거든. 이렇게 악 하면 피 제대로 뇌가 죽은 거고 거의 4kg 되네. 자, 얘는 이제 제주도에서 중빵어라고 불리는 애고요. 얘는 피를 한번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빵어가 사람들이 어이 중빵어 맛없고 대방어는 맛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빵어도 피를 완전히 빼면 진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좀 특이하지만 기름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통통하거든요. 이쪽으로 와. 자, 얘도 똑같이, 얘도 여기 보면 동맥혈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 여기에 또 노즐을 또 주입해서 동맥혈관으로 피를 빼보겠습니다. 피가 쭉 나옵니다. 피가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도. 이쪽도 보시면 이제 배 쪽에서 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 이제 조금 깨끗한 물이 나오죠? 또 이제 꼬리 쪽으로도 한번. 꼬리 쪽으로도 동맥혈관으로 얘가 조금 나오죠. 꼬리 쪽에서는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피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거의 다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초점 좀 잘 맞춰줄래? 그거 안 눌러도 돼. 자동 에이 자동 포커스 때문에. 아까 뿌 뿌얘져가지고. 자, 이렇게 중빵어도 피가 깨끗하게 제거됐고요. 마찬가지로 동맥혈관에 피가 없다는 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세어보면 피가 다 안 빠졌을 경우에는 피가 밑으로 내려와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아놔도, 아, 신경을 안 주겠네. 아유, 야. 신경을 죽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경까지 죽였고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피가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동맥 혈관으로 피를 잘 뺐기 때문에 거의 피가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택배로 보낼 건데, 포를 떠서 어떻게 피가 잘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 색깔 보세요. 피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여기 지하이 부분, 뼈 부분에 피도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물도 안 맞췄고요. 여기도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네, 반대편도. 얘도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안 묻혔는데 불구하고 피가 하나도 없죠.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피가. 그래서 이 중방어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좋겠어요. 피도 하나도 없고요. 색깔도 좋고 기름도 많이 차 올랐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은 밝은 색을 띠고 뒷부분은 약간 핑크빛을 띠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어 색깔이에요. 피를 완전히 안 뺀 상태에서 하면은 여기 피가 묻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혀 피가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를 떠보면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중방어도 기름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뱃살 부분도. 자, 뱃살 부분도 보시면 괜찮죠? 는 배꼽살. 또 다른 뱃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영롱하죠? 오케이. 자, 요것만 하고. 중빵어의 등살 부분입니다. 옆면을 봐도 핏기가 아예 없죠. 자, 이렇게 옆면을 봐도 핏기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별로 이렇게 위로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중빵어를 한 마리 시키면 이렇게 구성돼서 진공 포장돼서 갑니다. 만약에 반 마리를 시키면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절반씩 해서 등살, 뱃살, 사이살이랑 대배꼽살, 등살, 뱃살, 사이살, 대배꼽살 요 구성으로 절반씩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공포장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